안녕하세요. 바오세미입니다. 바오세미 농원에 6월에 피는 예쁜 야생화 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6월 4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이 꽃은 낫 달맞이 꽃입니다. 보기보다는 엄청도 예쁩니다. 낫 달맞이 꽃이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 제가 찍는 거는 노란 낫 달맞이 꽃이랍니다. 은근히 예뻐요. 그리고 다음에는 겨울에 피는 꽃 중에서 야생화 중에서 끈끈이 대나무의 꽃이랑 수레국화 꽃이랍니다. 이 꽃은 수레국화고요. 은근히 예뻐요. 그리고 이 꽃은 끈끈이 대나물 꽃이랍니다. 한 대 어우러져 있으면은 엄청도 예쁜 것 같아요. 끈끈이 대나물 꽃. 다음은 피는 꽃 중에서 수국이 있습니다. 수국은 은근히 예뻐요. 꽃이 피면은 탐스럽고요. 6월 한 달 내내 수국꽃이 아마 피어 있을 거랍니다. 네, 피는 야생화 꽃 중에 하나가 노루오줌꽃이랍니다. 요거는 분홍색인데요. 이 옥자마 앞에 노루오줌꽃이 야생화 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분홍색. 자세히 보면은 훨씬 더 예뻐요. 이름은 노루오줌꽃. 예쁘죠? 다음은 겨울에 피는 꽃 중에서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는 은근히 여러 가지 색상을 띄우고 있는데요. 이 꽃은 저희 신랑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그런다랍니다. 장미. 꽃은 클레마티스 꽃입니다. 큰 의아리 꽃이라고도 하고요. 이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클레마티스 꽃. 이게 피어 있으면 은근히 예뻐요. 자세히 보면은 더 예쁘고 쭉쭉 뻗어가면서 줄기 따라서 소나무에 힉힉 감아가면서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클레마티스 꽃. 다음은 6월에 피는 야생화 꽃 중에 에키네시아 꽃이 있습니다. 에키네시아. 인터넷에 에키네시아 하고 쳐보면은 꽃이, 이 꽃은 루드베키아도 닮고 해바라기 꽃도 닮고 그런데요. 이 분홍색 에키네시아 꽃은 저희 바이오세미 농원에 엄청 많이 심어놨어요.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이쪽이 쭉 에키네시아 꽃을 다 심어놨답니다. 이 꽃은 에키네시아 꽃. 다음은 6월에 피는 꽃 중에서 조파꽃이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오는 입구에 엄청도 많이 심어놨는데 이 나무가 쑥쑥 자라면서 항상 전지와 전정을 해줘도 이렇게나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조파꽃. 꿀벌들이 다 여기로다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바오세미 농원에 제일 많은 거 중에 하나가 조파꽃이랍니다. 여기 꿀벌들이 다 여기에 다 몰려왔어요. 해마다 전지를 싹둑싹둑 잘라주는데도 이렇게나 쉽게 자란답니다. 꿀벌들의 잔치. 조팝나무꽃.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뻐요. 다음은 루드베키아 꽃입니다. 야생화 중에 이 루드베키아 꽃도 엄청 많이 있는데 요 꽃도 무리를 때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루드베키아. 금계국 닮은 루드베키아 꽃입니다. 루드베키아 꽃은 보면 볼수록 예뻐요. 쭉. 그리고 이 꽃은 금계국 꽃입니다. 금계국 꽃입니다. 6월이면 들판에 제일 많은 노란색 하늘하늘 금계국 꽃이 노란색으로 무리를 지어서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6월이면 루드베키아 꽃이랑 금계국 꽃이랑 완전 환상적이랍니다. 요거는 루드베키아, 요거는 금계국 해서 하늘하늘. 다음에는 꽃창포입니다. 이게 5월 5일 음력 단오 되면은 머리를 감는 데는 창포입니다. 꽃창포. 6월에 피는 꽃 중에서 너무나 예쁜 꽃창포. 바오세미 농원에 피어 있는 6월에 피는 야생화 꽃. 꽃창포입니다. 예쁘죠? 돼지꽃이랍니다. 이게 6월이면은 5월서부터 6월까지 돼지꽃이, 사시타라고 하는 돼지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꼭 국화꽃처럼 하늘하늘 돼지꽃. 예쁘죠? 바오세미 농원에 피어 있는 6월에 피어 있는 꽃들. 다음은, 에키네시아, 다음 소개하려고 그랬더니 에키네시아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렇게나 에키네시아 꽃이 예뻐요. 요거 바오세미 농원에 엄청 많이 심어놨더니 에키네시아 꽃이 이맘때만 되면은 완전 꽃잔치를 집에서 한답니다. 에키네시아. 요렇게 돼 있어요. 예쁘죠? 요런 모양 피려고 하는. 한 송이 한 송이 보면 훨씬 더 예뻐요. 에키네시아 꽃. 노루우즘 꽃이에요. 분홍색도 예쁘지만 미색도 예쁘답니다. 노란색. 그러니까 이렇게 노루우즘 꽃을 심어놨더니 꽃 구경은 집에서 실컷. 노루우즘 꽃. 이 색도 예쁘죠. 요 색도 예쁘죠. 노루우즘. 그리고 장미. 6월의 장미. 와, 너무 예뻐요. 이렇게 6월에 피는 꽃들. 바오세미 농원에 피어있는 꽃. 요것은 텃밭에 쑥갓꽃도 예쁘네. 이쪽으로 보면은 블루베리는 이거 가고 저쪽에 천남성도 보이는 게 천남성인데요. 열매를 꽃이 펴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네요. 텃밭에다가 심어놓은 상추서부터 매발톱서부터 다할리아서부터 이렇게 다할리아.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다할리아인데 꽃 피려고 이제 몽어리 몽어리 졌답니다. 그리고 바오세미 농원에 많은 게 섬초롱꽃. 요즘 섬초롱꽃이 한참 예쁘게, 이쪽으로 보면은 섬초롱꽃이 엄청 많은데 이게 섬초롱. 클레마티스 꽃 분홍색. 큰 의아리 꽃이라고도 하죠. 클레마티스. 6월에 야생화 중에서 넝쿨을 쭉쭉 뻗어가면서 피는 클레마티스 꽃. 너무 환상적입니다. 엄청도 많아요. 바오세미 농원에. 유럽 나리꽃이 피려고 이렇게 다 쑥쑥 홈을 댔고 있답니다. 이쪽으로 다 바오세미 농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쭉. 와, 여기 글라디올러스서부터 예쁘게 예쁘게 운동도 텃밭에서 잘 자라고 저희 화분들도 이렇게 쑥쑥 자란답니다. 요거는 바오세미 농원의 할미꽃 모종 키우기 이렇게나 하고, 그리고 화분에 심어놓은 칸나서부터 다할리아서부터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있답니다. 물 주는 데만 해도 2시간 3시간 걸려요. 이렇게 모종 키우기. 바오세미 농원에는 직접 화분에다가 이렇게 직접 모종들을 키워가지고 재라는 꽃도 예쁘게 폈네. 너무 예쁘게. 요즘 6월에 피는 꽃 중에서 예쁜 꽃들.
분홍 안개꽃. 이거는 하늘하늘 분홍 안개꽃인데요. 화분에서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요. 어? 벌써 시간이 지나온 6월에 피는 꽃 중에서 철쭉. 분재료다가 요거는 늦게 피는 철쭉인데요. 딴 철쭉들은 다 꽃이 졌는데 요거는 지금 한참 예쁘게 분재료다가 이렇게 해놨더니 꽃 구경을 집에서 실컷 마음껏 하고 있답니다. 바하세미 농원의 6월에 피는 꽃들 소개하면서 예쁘지 않나요? 해당화 꽃은 시루다가 염으로 가고 해당화 씨앗 그리고 보리수는 빨갛게 빨갛게 주렁주렁 빨갛게 빨갛게 이렇게 주렁주렁 보리수는 이거 같답니다. 이 보리수나물 작품이로다가 만들어 놓은 건데 완전 빨갛게 다닥다닥다닥 바오세미 농원에 이렇게 이거 간답니다. 그리고 6월에 장미, 넝쿨 장미서부터 예쁜 바오세미 농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야생의 꽃들을요. 이상 영상 끝!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은 바오세미였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예쁘죠? 낫 달맞이 꽃 영상 찍으면서 보리수도 찍으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해줘서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하고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낫 달맞이 꽃 텃밭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텃밭 농사. 우리 텃밭도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토란을 심어놨더니 토란서부터 노지 고추서부터 오이서부터 이쪽에 토란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노지 고추 막대기 지주대 세워놓은 거서부터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영상 끝! 바하세미 농원이었습니다.